1602년 해양강국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펼쳐진 식민지 쟁탈 및 세계 상업적 교류가 봉계도에 오른 시점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소속된 하멜의 제주도 표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배의 제주도 난파기라는 제목의 불어 초판본인 이 책은 헨드릭 하멜이 조선에 표류한 과정과 억류 생활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동인도 회사의 세계 전략 속에 항해의 길목에 위치하였던 제주도는 풍마 켈파트로 불리며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1710년 영국과 프랑스의 왕립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아시아 지도입니다. 한반도 우측에 동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하였으며 제주도를 풍마 또는 켈파트 섬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에서 총 4장으로 제작한 남동아시아 전도입니다. 그중 한반도가 확인되는 두 번째 지도입니다. 한반도 우측을 동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하였으며 제주도는 켈파트 섬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 박사의 동생인 아처 헐버트 선교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및 제주도를 바탕으로 한 추리소설 켈파트의 여왕이라는 책을 1926년에 발간하였습니다. 옛부터 제주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변방의 섬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식을 달리하면 남방 해역의 나라들과 최선단 접촉점에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1709년 제주 목사 이규성이 간행한 대형의 제주지도인 탐나지도 병서에서도 지도의 오른쪽부터 산동, 항주, 소주, 영파 등의 중국과 안남, 섬나, 유구, 일본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사람들은 항해 중 표류를 통해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한 자료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 명나라에 표류하였던 사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여행기인 최부의 표회록입니다. 1487년 도망친 노비를 잡아들이는 추세 경찰관으로 제주에 부임하였으나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중국 저장성 닝보부에 표류하였습니다. 이후 반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와 왕명을 받고 표회록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한철의 표회록입니다. 1770년 12월 제주 사람인 장한철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오키나와 열도에 표착하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베트남 상선에 구조되어 가까스로 제주로 돌아온 후 작성한 표류 기록입니다. 대단한 해양력을 자랑하였던 제주의 고대 및 중세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아시아를 누비던 대양항해술은 조선 인조 7년 출륙금지령에 의해 멈추게 됩니다. 출륙금지령에 따라 포구에서는 승선자의 허가증을 일일이 검열하였습니다. 정충년 6월 배의 선원 외 구인에게 발급하였던 출선기입니다. 정충년 6월 오인조라는 사람에게 발급된 노인기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한양으로 보내는 공물의 진상과 노역이 늘어났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는 진상 업무를 맡은 포작인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섬을 탈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포작인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해안가에서 주로 미역을 채취하던 해녀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 1876년 조일수호 조규로 인한 강제개항은 일본 어민들의 조선 진출을 합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어민 중 잠수기업자들이 제주 바닷속 전복과 해삼을 마구 채취하면서 어장은 점차 황폐화되었으며 제주 해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바깥 물질을 나가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해녀들은 일제강점기 본격적으로 섬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서게 됩니다. 부산, 울릉도, 독도, 흑산도 등지로 나가는 이가 많았고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전역으로 나아갔습니다. 해녀들이 입었던 전통 물옷입니다. 상의인 물적상과 하의인 물소중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소중이는 옆트임이 있어 입고 벗기가 편하였으며 체형의 변화에 맞추어 옷을 조절하여 입었습니다. 그리고 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였던 태왁망사리입니다. 태왁은 해녀가 물 위에서 몸을 의지하거나 헤엄쳐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부력을 이용한 작업도구로 전통적으로 태왁은 주로 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비창입니다. 바위에 붙은 전복 아래로 비창을 집어넣고 위로 들어올려 전복을 채취합니다. 이외에도 해녀의 물질 도구로는 길이가 가늘고 뾰족한 호미의 형태인 까꾸리와 미역이나 모자반,
감태 등의 해조류를 자를 때 사용하는 전개호미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해양제주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당 3편 크로시오 문화권의 재발견 자연, 인간, 문화와 오션아트 갤러리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